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왔던 제주와 부산을 오가는 뱃길이 100년 만에 완전히 끊겼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이 급격히 줄면서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 수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와 부산을 오가는 유일한 카페리 여객선이었던 서경 파라다이스호. 금융권에 연체 이자 7억여 원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운항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이 회사의 또 다른 여객선 서경 아일랜드호도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제주와 부산 항로에 여객선이 처음 취항한 것은 1915년. 1977년부터는 카페리 여객선이 취항해 전성기를 누렸지만 저비용 항공사 출연에 이어 세월호 참사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한 벽에 한 80% 이상 다 줄어져. 뭐한 20% 정도 못 실어줘. 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을 중단한 여객선은 모두 5척. 여객은 물론 물류 수송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뱃길이 끊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런 이제 여행 상품을 만드는 데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요새 뭐 LCC 이제 항공사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뭐 항공편 예약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80%가 농산물입니다. 따라서 그 농산물을 제때 수송하지 못함으로써 가격 하락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고, 또한 생필품이 제때 반입되지 않음으로써 그 가격이 뭐 인상되는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선량 제한이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되면서 카페리 여객선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 중단된 여객선들의 운항 재개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원활한 여객과 물류 수송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